이날부터 이날까지는 오, 그럼 부모님 뭐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야. 내가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나. 어. 왜인 줄 알아? 그 갔던 그 다음 날이 너 생일이었잖아. 니는 한때 뉴스에서 좀 놀았고 해서 전학 온 나는 기자 출신 방송인 안현모. 오. 할 만큼 했다 싶어서 나왔어. 와, 현모는 원래 쓴 끼리 한다고 하면 그냥 관두로 스타일이구나. 아니 이제 오래 사는데 와. 수명이 길어졌는데 평생 한 가지 일만 하고 죽으면 억울하잖아. 아, 멋있다. 야, 그럼 오늘 우리 수업하다가도 할 만큼 했다고 중간에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야? 결혼은 근데 아니잖아. 살 만큼 살았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 결혼은 어쩔 수 없지. 분주하다, 분주해. 분주하다가 온다, 지금보다 지금보다. 왼쪽도 왼쪽으로도 좀 봐라. 아, 몰라. 수경이 몰랐었는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관두부리고 그러면. 아니, 물론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지만 다른 세상이 좀 궁금하더라고. 현모가 영철이 형 최애로 사랑하는 네? 개그맨이지. 영철이, 영철이랑 둘이 인연 있지 않아?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저 현모 그 기자 이렇게 끝내서 하고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 생기기 전에 아... 어 그 저 뭐... 소개팅 했었어? 네? 아 진짜? 아니, 자리 한 적은 있잖아. 자리 한 적은 있잖아. 네? 어 진짜 영철이야. 진짜로? 야, 야 그게 아니고요. 아니 우리... 와 형 대박. 형 라이머 형 어깨 이만해. 형 그 라이머 형 어깨 이만해. 네가 먼저 얘기해봐. 선 봤구나. 문이 열리네. 웬일이야. 아니 내가 아니. 기자 시절에 영철이 팬이어서 인터뷰를 한번 했고 왜냐면 나는 영철이가 웃기기도 하지만 사는 게 너무 성실하게 잘 사니까 인터뷰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생겼는데 영철이도 영어에 관심이 많고 내가 영어를 하니까 영어 공부를 같이 많이 했지. 어? 영어 공부를 같이 했다고? 영어를 많이 알려달라고 했지. 근데 주말에 이제 같이 카페 같은 데서 영어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서 난 진짜 바로 쓰러져서 잤어. 아니야, 영철이가 영철이가 현모한테 영어 알려달라고 계속 같이 공부하자고. 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정석이 형도 있고 수영이 형도 있는데. 내가 먼저 영어를 공부하자고 했다고. 와, 그러면 내가 먼저 하자고 했다고. 야, 네가 먼저 네가 먼저 밥 먹자고 했어 안 했어? 야, 누가 먼저? SNS에서 만나주다 건네타스하지 마. 와 진짜 라볼즈 비타. 나 솔직히 말할게. 아 미안. 잠깐 그럼 아 영철이 형 입장 아니, 들어볼게. 영철아. 아니 처음에 2012년인가 그랬을 거야. 처음에 진짜 SBS에서 라디오 끝나고 오는데 아니 너무 예쁜 분이 있는데 팬이라고 책을 들고 오더라고. 사인 받고 싶다고. 첫눈에. 책에 명함도 네가 기자라고 그때 줬잖아 그제. 그래서 사실 내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 문자로. 아, 솔직히 아니, 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봤는데 팬이었어, 팬. 못 만났어 몇 년. 근데 프리 선언하고 자연스럽게 또 보게 됐어 인터뷰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뭐 내가 먼저 밥 먹자고도 했고 본인도 저기 보고 피겨 스케이트도 타러 가. 어? 뭐? 피겨 스케이트도 타러 가. 어? 뭐? 같이 스케이트를 피겨라. 뭐야? 둘이 스케이트를. 와, 둘이 현모야. 현모야 아니야. 피겨 스케이트 둘이서. 그 피겨를 같이 타러 갈 때는 뭐 빙판에 일반적인 일은 아니거든. 내가 수습할게. 아 괜찮아. 뭐 어때? 스케이트를 정기적으로 레슨을 받으러 다닐 때 그때 내가 레슨 받는 걸 구경하고 나도 스케이트를 타고 그랬던 거지 특별하게 이렇게 나를 잡은 건 아니었어. 근데 영철이가 확실히 다가가긴 했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뭐 이성이라고 무조건 뭐 만나면 다 진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같이 뭐 만나고 같이 취미 활동하고 이렇게 이런 또 관계도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날 때에는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야. 이게 현모는 그래. 친구라고 생각하고 맞아, 다가갔지만 생각했고. 영철이 좋아할 수 있지. 그치? 오해됐던 것 같아. 좋아할 수 있지. 아니 현모가 나를 좀 관심 있어하는 거야. 그때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정말 가장 한가한 시간이었어. 이게 피로미더가 아니네. 그래서 아니 연락을 하면 거절하는 날이 없더라고. 아니 진짜? 아 진짜 토요일 날 정말 뭐 남자친구도 없고 그래 맞아. 모든 시간이 자유 시간인 거야. 이게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영철이 그래서 일부 오해도 좀 했긴 했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가 그렇지, 맞지. 생각도 하다가 맞아 이거 진짜 진심으로 이 얘기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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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너무 누가 그러더라고 성급하게 다가가지 말래 그래서 서서히 준비를 진짜 나 정말 진심으로 엄마 진심이잖아 진심으로 딱 같이 둘이 이제 아니 근데 얘기를 지금 그 때부터 이제 아침에 얘가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아침부터 이제 샴페인을 아 아침부터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샴페인을 그래서 모샤미 그때 시작한 거야 내가 기억나는 게 영철이가 가족분들 모시고 여행을 떠나는 날이 있었어 같이 가자 그랬고 뭐 말한? 근데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내가 이날부터 이날까지는 부모님 뭐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나 왜인지 알아? 그 갔던 그 다음 날이 너 생일이었잖아. 자, 안녕! 여러분, 안녕! 기억나, 기억나! 할아버지 믿어! 이모 형이랑 친하잖아. 라이머 형 성격 엄청 좋아. 영철아,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에 라이머가 전화가 와서 영철이 형하고 저기 뭐야 식사 한번 하게 형 한번 주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 나갈 거야? 나 안 나갈 건데. 왜? 오늘 내 의견은 이제 여기 다 한 것 같은데? 밥 먹을 의향이 없어요. 이모는 아무 신경도 안 써. 맞아, 맞아. 근데 라이머 형도 영철이 형 엄청 좋아해? 되게 좋아해. 아, 그리고 내가 영철이 좋아하는 것도 알아. 아, 그래. 그럼. 다음에 같이 보자, 그럼. 그러니까 뭐 스타와 팬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뭐. 지금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토크를 길게 하는 거 다음 게 다 뭐 온지 모르겠다. 코너 하나 난리, 코너 하나 난리가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시어머니께서 매주 반드시 본방사수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아는 형님이. 아니, 영철이 형 자, 얘기 괜찮겠지? 뭔 얘기? 아까 시어머니 보시다가. 아니, 내가 잠깐 우리가 사귄 것도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사귀었다고. 아니야, 뭐 사귀기를 했어, 고백을 했어.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농담이야, 농담이야. 얼굴 되게 빨개. 아니 어머니 그 또 방송 봐주시니까 시어머니한테 얼른 감사도 이런 거 인사해라 얼른 감사한다고 우리 프로그램 저기 보신다고 그러잖아 어머니한테 재밌게 시청자분이시네 영철이가 대표로 어머니 네 라이머 어머님 그리고 우리 안현모 씨 어머님 네 우리 아는 형님 다 잘 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일곱 명 매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니 잠깐 아니 어머니 아니 사랑꾼 왜 라이머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아니 너무 사랑꾼이야 팬 시청자로서 사랑하는 거지 너무 너무 감사하시겠다 그럼 그럼 아니야 근데 아까 그 얘기도 굉장히 순수한 약간 무슨 소나기 같은 그래 그런 느낌에 너무 좋았어 괜찮았어 나는 대학생 시절에 SBS 다큐멘터리 프리뷰 알바를 했었거든 그때 내가 페이 대신 요구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뭘까? KBS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네. 조금 비슷하다? 어? 조금 비슷해. KBS로 그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SBS랑 관련된 게 아니었거든. 아... 그 내가 너무 어렸던 거야. 그래서 SBS PD님한테 헛소리를 한 거지. 결정적인 하나만 힌트 더 줘봐. 이거 맞출 것 같아. 딱 나오면. 어떤 녹화장이었는데 SBS 프로그램이 아니었어. 정답 옛날. 뮤직뱅크? 어, 뮤직뱅크. 아니야. KBS 개그 콘서트를 그러니까.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 이거일 것 같아. 그때는 되게 어려웠거든, 곡이. 아, 대박이었지. 정답. 아, 잠깐만. 얘 지금 나한테 형, 개콘이라고 해. 진짜로? 아, 진짜? 개콘이라고 해봐. 개콘이라고 해봐. 형이 나중에 났어. 멋있다, 내가 얘기를 했었지. 야, 네가 정답을 알고 있다. 왜 말을 못해? 이미 지나간 개콘 얘기. 왜 말을 못해? 내가 어떻게 직접 얘기해요?